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1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20명 증가한 총 6만 124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98명이며 해외 유입이 22명입니다.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3,109명으로 전주 대비 36명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도내 발생 확진자 중 20대, 30대는 1,195명으로 전주 대비 87명 증가하였으며, 60세 이상은 312명으로 전주 대비 8명 감소했습니다. 도내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약 440명 수준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현황입니다. 2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도내 사망자는 9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3명, 60대 3명, 70대 2명, 80대 1명입니다. 이중 백신 미접종자는 총 8명이고, 한 명은 1차 접종만 완료한 상태로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 중에서는 사망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제 9일 도에서 추가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 각각 40대 1명, 80대 1명입니다. 이처럼 최근 사망자는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관염을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저질환자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60세에서 74세 도민 중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8월 18일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특히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날짜와 상관없이 추가 접종 예약을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4일 기준 경기도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는 1,533명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포함하면 총 3,248명입니다. 8월 1주차 전국 국내 감염 사례 중 델타 변이 검출률은 73.5%이며, 수도권에서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71.5%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9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1,663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88%로 1,471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일 김포 뉴 고려병원 44병상 및 김포 우리병원 24병상 등총 68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6일까지 김포 우리병원 25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총 10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8월 9일 18시 기준 2,080명이 입소해 있으며, 현재 가동률은 75.6%입니다. 또한 향후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여 고양시 킨텍스 바이케이트리 호텔 514병상을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 4,188병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며 환자 수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80에서 90%로 높은 수준입니다. 자기의 상태를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 AB시설 확보 등할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9일 18시 기준 도 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507만 7,434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81.1%, 경기도 인구 대비 37.6%입니다.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현황은 현재까지 2만 9,001건입니다. 경증 사례가 대부분이며, 중증 사례 21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43건, 심근 신남녀 의심 사례 18건, 그리고 사망 사례가 113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에서 74세 미접종자 예약 대상 확대 및 접종 기간 추가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도내 60에서 74세 미접종자는 약 34만 655명이며, 8월 1일부터 접종 예약 이력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예약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했으나 8월 4일부터는 예약 이력과 상관없이 집에서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탁 의료기관 예약은 8월 4일 15시부터 8월 8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접종은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기간 중 보건소로 접종 예약하신 분들은 예약된 날짜에 보건소에서 접종하실 수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번거로 오시더라도 기존 예약을 먼저 취소하신 후에 다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 또 지난 7월 26일부터 진행된 돈 55세에서 59세 예방접종은 현재까지 대상자 93만 4,286명 중 56만 482명이 접종하였으며 8월 14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접종률은 60%입니다. 어제부터 18세에서 49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계논일 끝자리 기준 10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어제 정부에서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로 인해 한시적으로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고3 학생, 고교 교직원, 입영 장병 등은 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4주 간격을 유지하며 1차 접종은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본인 해당 일자에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라도 19일부터 20일까지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가능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가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8월 10일 0시 기준 총 1,073명이 자가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리를 받았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자가치료 프로그램 인원은 250명입니다. 지난 1주간 자가치료 이용자 중 오르진 상담 건수는 179건이며 18명은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61명은 격리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도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 집단 감염 사례로는 광명시 자동차 공장 관련 96명, 양주시 식료품 제조 관련 80명, 용인시 제조 관련 18명, 시흥시 금속처리업 관련 17명, 영통구 전자회사 관련 15명, 파주시 식품 제조 관련 57명, 화성시 건설 현장 관련 29명 등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가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37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